자, 3번 보자. 참, 그건 중요해요. 가주어 진주어 쓰고요. 유지하는 게 안전 스위치를 인더 오픈 포지션 꺼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뭐할 때? 머신이, 머신이. 정답 1번 아니죠? 1번,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죠? 그죠? 오브 유주가 뭐야? 유스풀이죠? 유용한, 유스풀. 오브 노 유주는요? 유슬리스죠? 머신이 유용하지 않을 때? 쓸모 없을 때? 여기 낫이 있으니까? 그때 스위치를 꺼놔야지. 쓸모 없어도, 그치? 굳이 꺼낼 필요가 있나? 켜놔도 작동이 안 되는데? 정답 10번이죠. in use. 여러분들이 전치사 플러스, 명사가 전명구니까 부사구죠. 부사로도 쓰이지만은 형용사로도 쓰입니다. 그러니까 부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도 쓰입니다.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just 생략되고, or 써도 되고, 안 써도 되고, around the corner. 뭐예요? 임박한이죠. in use, 사용 중인이죠. in danger, 위험에 처한이죠. 그쵸?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쓰이죠. 사용 중인, 정답 10번이죠. 사용 중이지 않을 때 꺼놓으라는 거지. 정답 A번 쓰면 안 돼요. 알았죠? 자, 다음에 우리가 데인저러스는 무슨 뜻이에요? 위험하니 아니라 그랬죠. 위험한. 위험에 처할 수 있는. 위험을 줄수 있는이죠. In danger는 위험에 처한이죠. She's dangerous. 얘 뭐야? 그녀는 폭탄인 거야.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. 잘못 건들면 맞아 죽을 수 있고요. She is in danger 하며 그녀가 지금 나한테 맞기 일보 직전인 거야. 이해 가죠? 전혀 다른 말이죠? 자, 요 정도 하겠습니다.